겨울철 운전을 방해하는 김서림과 성해,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제가 겨울철 자동차 관리를 검색해보니 잘못된 정보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 원빠 첫째 아들입니다. 정말 본격적인 겨울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겨울이 온 걸 가장 먼저 느낄 때가 차에 탔을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자동차 관리를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겨울철 자동차 관리를 검색해보니 잘못된 정보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도 지금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걱정마 원빠 지금 시작합니다. 겨울철 자동차 관리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마 성해와 김서림일 텐데요. 일단 이 성해와 김서림의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성해는 기온이 영하의 환경일 때 특정 표면, 자동차면 대부분 앞유리, 뒷유리죠. 이 차가운 유리창에 수증기가 부딪히면 얼어붙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김서림은 자동차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데요. 여름철의 김서림은 바깥 온도가 높은 데 비해 차량 내부는 에어컨을 켜셔서 온도가 낮아져서 생기고요. 겨울철은 반대로 바깥 온도는 낮은데 차량 내부는 따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겨울철 운전을 방해하는 김서림과 성해,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하나가 유리창에 있는 성해를 녹이겠다고 끓는 물을 부으시는 경우인데요.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자동차의 앞유리창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끓는 물을 부으시면 이중 유리창끼리 열 팽창 개수가 달라져서 파손될 수 있고요. 특히나 금이 간 경우에는 상처로부터 금이 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끓는 물을 부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몇몇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는 성해와 김서림을 착각하고 성해가 끼웠을 때는 히터가 아닌 에어컨을 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에어컨 버튼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해는 수증기가 차가운 유리창에 부딪혀서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차가운 유리창에 에어컨을 쐬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창이 더 차가워지겠죠? 그러면 성해가 없어질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해가 끼었을 때는 오히려 에어컨보다는 히터를 틀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급하시다면 약국에서 파는 에탄올을 분무기에 담아서 유리창에 뿌려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에탄올이 없다면 집에 남은 손소독제가 있으시면 사용하면 좋습니다. 보통 손소독제의 주성분이 에탄올이기 때문에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헤라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성해를 긁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성해 제거용 헤라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쇠로 된 일반 헤라로 긁으시면 기스가 또 날 수 있으니까 꼭 성해 제거용 헤라를 이용해서 성해를 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성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김서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니까 겨울에 생기는 김서림 방지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차 내부의 공기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김서림은 차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차 내 외부의 공기가 비슷해질 수 있도록 조절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버튼이죠. 우스갯소리로 유턴할 때 누르는 버튼이라고 하는 실내 순환 버튼인데요. 눌러서 불이 들어오면 내부 순환, 다시 눌러서 불이 꺼지면 외부 순환입니다. 김서림이 심할 때는 외부 순환 모드로 해주시면 김서림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셔야 할 부분은 자동차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인데요. 성해는 히터지만 겨울철 김서림은 에어컨입니다. 바깥의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낮춰주시면 좋은데요. 자동차의 송풍 기능을 세게 틀어놓으시고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온도를 낮춰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생긴 김서림 제거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김서림 제거 버튼을 누르시면 AC 버튼이 같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걸 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AC는 차가운 바람이 나온다라는 뜻이 아니라 에어 컨디셔닝의 약자로 컴프레셔를 작동시키는 버튼이라고 합니다. 컴프레셔가 작동해야 실내 제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AC 버튼을 끄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뒷유리 열선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뒷유리에 장착된 열선을 통해 뒷유리의 온도를 높여 김서림을 방지해주고요. 사이드 미러에 열선이 장착된 차량이라면 사이드 미러의 김서림도 같이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겨울철 자동차의 성해와 김서림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버튼을 제대로 눌러주셔야 원하시는 대로 성해와 김서림을 없앨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 숙지하셔서 겨울철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